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면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오늘의 강의는 내가 호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 하면 된다. 이것만 바꿔보면 된다라는 주제입니다. 이것이 뭘까요? 아, 왜 그냥 주제에다가 그냥 뭔지 넣어버리지.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궁금하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. 바로 이제 호흡을 늘릴까,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호흡을 좀 이렇게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혀입니다. 혀. 우리가 보통은 악기를 불 때 혀를 어떻게 어떤 위치에다가 놓으시나요? 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? 혀가 막 이렇게 혀가 위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, 혀가 내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, 뭐 혀가 이렇게 옆으로 꺾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, 뭐 별의별 많은 분들이 이제 혀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이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요. 우리가 지금 이제 색소폰 소리를 낼 때 이 혀의 위치가 조금 아래로 향하면 지금 내는 소리보다 지금 내가 끌 수 있는 박자보다 조금 더 오래 끌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우리가 이렇게 입안에 공간이 있을 때 혀가 이렇게 제가 조금 가까이 얘기하면 혀가 이렇게 떠 있죠. 입안, 여기가 이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혀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근데 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호흡이 이렇게 나오죠. 네, 호흡이 이렇게 나올 때 이 혀를요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소리를 내게 되면 입안의 공간이 조금 더 좁아져서 훨씬 더 많은 또 길게 호흡을 끌고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입안을 그렇게 좀 넓게 소리를 낸다고 했었을 때 뭐 호흡이 더 줄거나 뭐 좋지 않고 막 그런 것보다는 입안을 조금 더 좁히면 소리도 조금 더 모아지고요. 그 다음에 호흡도 조금 더 길어진다. 그래서 이 혀를 이 아래 치아 밑으로 이렇게 붙여서 연주를 하는 습관도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혀를 이 아래 치아 밑에다가 두고서 연주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롱톤도 하시고 텅깅도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좀 바꿔보면 호흡이 길어질 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모아지는 듯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보셨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강의를 좀 만들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나서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. 정말 제가 또 그것도 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좀 받아야 또 너무 힘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